떨린다. 한복 붙이는 건 처음인데 항상 보던 대로만 따라하면 되니까. 부지를 뜯고 좌로 한번, 우로 한번, 다시 좌로 한번. 결국 쓰러졌다. 주위에 형님 안 계시겠지? 몰래 하나 재단해서 다시 붙여야겠다. 동작 그만. 뜯었다 붙이기냐? 승준아, 필름이 빙고 핫바지로 보이는 건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백스필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큰 폭 필름을 센터 잡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여기 있죠. 오늘은 현장에서 전체 길이가, 여긴 정확히 한 폭이에요. 1220, 높이가 3000입니다. 이 길이를 한 폭으로 센터 잡고 여기 시접은 대략 3mm 정도 태우고 내려볼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름이 정확히 한 폭이에요. 1220. 1220인데 길이 3000, 3m죠. 우선 한 폭을 전체 내려볼게요. 자, 전체 내리고, 자, 아랫부분 이 비지 않는 게 중요해요. 후지를 어느 정도 일정량 뜯어놔야죠. 30cm 정도. 이게 LG 필름인데, LG 필름의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어요. 뒤에 이형지가 굉장히 얇아서 이형지를 잘못 뜯으면 이 뒤에 이형지가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형지를 뜯어내릴 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게 뒤에 이형지를 조심히 잘 뜯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30cm 정도 뜯고, 일단 이형지 부분을 벽에다 놓고 짚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랫부분 맞닿게 내리신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더 이상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랫부분 맞고 위는 적당량 여유를 줬기 때문에 위쪽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mm 시접을 기준을 잡아야겠죠? 윗부분에서 내가 이 필름을 짚고 있는 손하고 반대 손이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부분까지의 이 시접 간격을 정확히 맞추시면 돼요. 이 윗부분, 이 필름하고 시접을 3mm 정도 맞추시고, 여기 3mm. 정확히 3mm예요. 3mm 정도 맞추셨다면, 자, 여기는 이제 꽉 짚고 아랫부분 반대손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서 3mm를 맞춰줍니다. 3mm 된 것 같아? 어, 됐지? 네. 됐어. 자, 됐죠? 위로 제가 쭉 올릴 거예요. 여기 이 손, 오른손 보이죠? 위로 올리고 반대손으로 쭉 밀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밀고. 자, 이제 이렇게 맞춰버리면, 바로 직전 필름이 틀어지지 않았으면 여기 3mm, 아래쪽 3mm 맞춰놨기 때문에 3mm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밀어 올려 볼게요. 일단 위쪽은 밀어 올리고, 위쪽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위쪽 시접을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위쪽 부분 시접이
대략 이 길이가 20cm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3mm. 자, 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양쪽 이형지를 잡고 정도권 내린 다음에 자, 헬트지를 하면 되겠죠? 틀어지냐 안 틀어지냐. 자, 위쪽부터 중간까지 붙였어요. 시접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접이 전혀 틀어지지 않고 정확히 3mm가 잘 맞춰졌어요. 먼지를 제거를 정확히 해주시고 자, 이제 아랫부분 시접만 확인해보고 마무리 할게요. 됐다. 오늘 원폭 1220폭에 길이 3m 한폭 시공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스피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